자, 이제 상속이 뭔지 형식적인 측면은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상속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간의 실용성을 여기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기 예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최종 계산기 예제는 op variable 밑에 3.py라고 하는 파일과 3.rb라는 파일입니다. 자, 요거를 저는 두 개를 카피해서 그것을 inheritance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바꿔야겠죠? python은 2.py로 바꿨고요. 3.rb ruby 파일은 2.rb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python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python의 그 기능은 python의 계산기 객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dd, 하나는 subtract.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객체를 직접 수정하는 겁니다. def 그리고 multi fly, multiply 곱하기란 뜻입니다. return self v1 곱하기 셀프 v2라고 하면 자 곱하기 기능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 칼이라고 하는 객체를 제어할 수 있는 객체의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자기가 만들지 않은 거거나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싹 지우고 자, 클래스 칼 그리고 곱하기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의미에서 multi fly, multiply 그리고 부모가 누군가요? 칼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칼 multiply는 예 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df multiply self return self에 v1 곱하기 self v2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C1을 만들었고요. 칼 multip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초기 값을 지정을 해볼까요? 10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코드는 클래스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스에는 현재 생성자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클래스의 부모 그 부모가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성자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값이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해서 우리가 그 내부적인 변수, 인스턴스 변수 v1, v2가 세팅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c1은 그 인스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상태에서 print c1에 add를 하게 되면 10과 10을 더한 결과인 20이 이렇게 출력이 됐고 print c1에 multiply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0과 10을 이 곱한 결과인 100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multiply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multiply라는 메소드만을 가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칼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multiply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multiply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루비도 우리가 개선을 해봐야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밑에 거는 지워버리고, 자, 클래스 칼 멀티플라이, 그리고 부모가 누군가요? 칼이죠. 이렇게 되면 칼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칼 멀티플라이가 상속받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저 추가하고자 하는 메소드는 def 멀티플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턴 값은 골뱅이 v1 곱하기 골뱅이 v2 and 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1은 칼 멀티플라이 점 듀 10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pc1 그리고 add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잘 출력됐고 c1에 멀티플라이를 실행시키면 100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루비를 스플릿 라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뭐 컨셉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자, 루비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됐고 파이썬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곱하기 기능뿐만 아니라 나누기 기능도 있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럼 한번더 상속하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칼 디바이드 이렇게 하고 누구를 상속받아요? 멀티플라이를 상속받으면 되는 거죠. df divide div self return self의 v1 나누기 self의 v2 그리고 여기 있는 c2는 칼 divide의 20, 10을 합시다. print c2 add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c2를 넣을게요. 그리고 print c2의 c2.multiply print c2 C2에서 추가된 divide 그리고 실행.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divide가 실행이 된 결과가 2.0이네요. divide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v1에서 v2를 나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울러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v1, v2라고 하는 것, 이것 모두 다칼 디바이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죠. 동시에 칼 멀티플라이에도 정의되지 않고,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나요? 자, 여기 있는 칼 안에서 이렇게 정의되고 있잖아요. 즉, 상속이라는 것은 메소드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도 상속받는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루비 버전에서 똑같이 하나의 클래스를 더 만들어 볼까요? 칼 디바이드 누구를 상속받나요? 멀티플라이를 상속받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칼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멀티플라이의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곱하기 기능은 포함이 안돼 있을 겁니다. df divide 그리고 return 골뱅이 v1 나누기 골뱅이 v2 and 자, 이걸 한번 사용을 해야겠죠? c2는 칼 divide 점 u 20, 10 예, 그리고 pc2.add pc2,c2,c2.multiply pc2.c2.divide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예, 이렇게 2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상속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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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의 중심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속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속이 상당히 요긴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상속을 하고 그걸 또다시 상속하고 또다시 상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생겨나요.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복잡해지면 그래서 이제 이 일부 그 엔지니어 분들은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재활용성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또한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재활용한다는 측면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이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을 단지 재활용성이라는 그 측면에만 국한해서 장기적으로는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재활용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집중해서 상속을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등장하면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엄청난 그 가능성을 또 갖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기능이 좋아진다 라는 것은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 정비례에서 높아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속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이 상속 또는 객체 이전에 있었던 기능과 이 객체 또 상속 이런 기능들이 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을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수업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절주절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모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기능이 추가되면서 발생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객체지향에 대한 이 수업의 부피, 이 여러분들이 그 접하게 되는 이 지식의 양이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좀 길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속이나 객체지향이나 이런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복잡도들이 어떤 게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 좋은 방법론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까지 챙기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심각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